일 끝나고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이제 밥을 할 시간이네요. 저도 가끔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신랑 밥은 해줘야죠.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남편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유리볼을 샀는데 택배가 왔어요. 이거 음식할 때 여기다가 소스랑 이런 거 담고 계량해서 음식하려고 샀는데 9,900원에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내열 유리가 아니라서 좀 걱정되지만 디자인 예쁘고 가격이 싸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인데요.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장비를 하나도 안 사고 했다가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한번 사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큰 음질로 만나볼게요. 보야에서 나온 M3 마이크를 한번 사봤어요. 지금은 살림이 너무 하기 싫어서 멀뚱멀뚱거리고 있는 주부의 설정 모드입니다. 진짜 하기 싫으네요. 어제 마트에서 야채 세일을 해가지고 야채를 막 사갖고 왔는데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장 찍어서 먹고 달래는 무쳐 먹고 오이는 슬라이스해서 무치고 냉이는 된장국을 끓여볼게요. 일단 한번 씻어줄게요. 베지 아쿠아라고 제가 야채랑 과일 씻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나잘 다녀올게. 잘 놀고 있어. 이제 출근해보려고요. 아침에 맨날 정리를 다 해놓고 가야 돼서 아침마다 조금 바빠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갑니다. 직장은 집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일부러 가까운 데다가 잡았어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대박! 대박! 차이가 나네요. 진짜 라떼는 말이야.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그렇죠. 네. 바쁘셨으니까 선배님 때문에. 저는 정말. 일하러 왔어요. 일하고 갈게요. 마이크가 안 돼요. 샐러드랑 이것저것 조금 사봤어요. 오늘은 진짜 집에 가서 꼭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또안 하겠죠? 오늘은 진짜 꼭할 거예요. 좀 이따 퇴근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샐러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안 먹을 거야? 샐러드 먹자. 살 빼야지. 안 거야. 나 배신자 아니야.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신랑님이 매의 눈이 됐습니다. 여보, 같이 가! 지금 퇴근하고 오다가 장 봐가지고 신랑 저녁 차려주고 같이 먹고 지금 신랑은 잠깐 가게 정리하러 가고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이제 씻고 잘 준비를 왜냐면 신랑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 찍겠더라고요.